비만 내리면 사라지는 차선 때문에 가슴 졸였던 기억, 운전자라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차선이 비 내리는 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춘천의 한 교차로입니다.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흰색 차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. 차가 가까이 접근하자 간신히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춘천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. 이번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. 비만 오면 사라지는 도로 위 차선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흰 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.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. 베테랑 택시기사도 사라진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입니다.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. 그 방법 대책은 뭐 개인이 각자 알아서 뭐 요런 거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 날 날이 개고 차선이 사라졌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. 전날 밤 차선이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요. 이렇게 차선을 따라 칠한 흰색 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.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. 빛을 반사해 저녁 시간에도 운전자의 눈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 그게 달아 없어지면서 비 오는 날 밤만 되면 차선이 사라지는 겁니다. 춘천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차선을 유지보수하고 있다면서도 빗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한 도료는 값이 비싸 못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도로의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면 반사 현상이 나타나 정상 주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.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.4배나 높습니다. 생명선 역할을 하는 차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.